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 피자 회사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피자 브랜드죠. Domino's to the Rescue라고 했네요. 자, 구출에 나선 이제 도미노, 피자 도미노 회사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A Domino's pizza restaurant in the United States hadn't heard from one of its regular customers in over a week.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이거였습니다. 한 도미노 그 피자 레스토랑이죠. 그 식당이 근데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 도미노 피자 식당에서 자, 원래 regular customers라는 거는 단골인 거죠. 늘 정기적으로 주문을 했던, 그렇죠? 늘 정기적으로 자주 주문을 했던 단골 손님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었던 거죠. 한 주가 넘도록,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이 사람이 주문 안 할 리가 없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Out of concern, 자, 걱정이 되어서요. One of the store's employees was sent to the customer's home where he was found to be suffering from a stroke. 자, 그래서 이제 이 걱정 끝에 가게 직원 중에 한 명이 직접 이 고객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내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집에서 그 regular customer가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었냐면 a stroke, 뇌졸중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로 딱 발견이 된 것이죠. In early May, several of the restaurant's drivers noticed Kirk Alexander, a loyal customer since 2009, hadn't placed an order in 11 days. 자, 이제 5월 초인데요. Several of the restaurant's drivers noticed. 그러니까는 이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피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배달하는 분들 여러 명이 그 충성 고객의 이름은 바로 Kirk Alexander가 되겠습니다. 아주 충성 고객인 이 2009년도부터니까 뭐 정말 오랫동안이겠죠. 수년간 충성스러운 아주 단골 고객이었던 이분이 11일 동안이나 그렇죠? 주문을 넣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 번꼴 했다든지 이랬겠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문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챈 것이죠. 시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He orders every other day. 와우. 그냥 once a week도 아니군요. Every other day라는 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주문을 하셨대요. 정말 자주 주문하셨네요. Said store manager Sarah Fuller. 자, 이 가게의 매니저인 사라 플러 매니저가 커크 그 알렉산더 씨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주문하십니다. When we looked up his order, his street we knew instantly was normal. 그래서 이 단골 고객의 그동안에 주문한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11일 동안이나 아무런 주문이 없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낸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걸 알아챘습니다. Fuller and the other employees were aware of Alexander's health problems, so they decided to send a delivery driver to his home.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게 직원들은 또 애초에 알렉산더 씨의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가게 그 드라이버, 배달부를 갖다가 한 명 그 알렉산더의 댁으로 보낸 것이죠. We all know Kirk and he only lives about 6 minutes from our store, so the whole team was concerned, Fuller said. 자, 매니저의 말을 따르면 우리 모두 다 커크 이 고객을 이제 first name으로 부르는 관계인 거죠. 커크 알렉산더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가게에서 6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가게의 팀들이 멤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Around midnight, the driver knocked on Alexander's door to no response. 자, 한 12시쯤에 밤 12시쯤에 이제 배달부가 그 알렉산더 씨의 댁으로 가서 계속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The lights and television were on. 놀랍게도 이제 이 불빛하고요. 또 여러 가지 TV 같은 건 켜져 있었어요. But when she tried to call the customer, it went straight to voicemail. 자,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죠. 다 켜져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데 그냥 보이스메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The driver then dialed 911.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911에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And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Alexander was found suffering medical problems that could have ended his life.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찰관들이 파악한 조사발에 따르면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만큼,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건강상의 의학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 문제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He was promptly taken to the hospital and is now in stable condition. 즉각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이제는 안정된 상태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한 것이죠. 자, 단골 그 피자 레스토랑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놀라운 스토리였습니다. 관련된 어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티클 중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중심으로 빈칸에 알맞은 표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his voice is blank recognizable. 자, recognize라고 하면 뭔가 인식하고 이해하다라는 건데 able로 끝나면 adjective form이 되겠죠. 그래서 인식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이에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instantly가 들어가면 제일 어울리겠죠? 듣자마자 아 이건 누구 목소리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When I told him my plan, 그에게 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I wasn't expecting such an enthusiastic blank. 자,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something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 되겠는데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나면 반응이라는 게 있겠죠. response, right? 그렇게까지 열정적인, 아주 열광적인 반응은 사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his response was very enthusiastic. 이런 의미가 되겠죠. Number three, children need to be raised. 자,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양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당연히 stable, 안정된 환경 속에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Number four, she has remained. 자, 그녀의 오랜 친구들에게 어떤 상태로 계속해서 꾸준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충성된, 우리 아까 loyal custome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Remained loyal to whom? Her old friends, right? Number five, she has always shown deep concern for the poor. Concern이라는 거는 관심 혹은 걱정,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그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